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연단의 사람 야곱 이야기.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야곱. 창세기 31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장자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얻은 하늘의 장자권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얻은 후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만 움직여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또한 예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장자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간지 14년 동안 두 아내의 값을 치른 후에 라반을 떠나 막무가내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야곱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라반의 또 다른 속임수를 통해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덤으로 6년을 라반의 집에서 종노릇을 했는데 20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엄청난 재산을 주셨고 그때서야 하나님은 야곱에게 라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부랴부랴 자기의 가족들과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도망치듯 바딴 아람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도망간 지 3일 만에 라반은 그 사실을 알고 그의 아들들과 사람들을 데리고 추격하여 7일 만에 야곱의 뒷덜미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셔서 도망갔는데 야곱은 라반에게 붙잡혀 이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봉변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야곱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잡아서 모든 것을 빼앗고 다시 노예로 끌고 오려는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여기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말은 either good or bad, 선한 말이나 악한 말이나 라는 뜻인데 선한 말은 라반이 야곱에게 해치지 않을 테니 가지 말라는 입발림이고 악한 말은 라반이 야곱에게 공갈 협박해서 재산을 빼앗고 강제로 끌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라반에게 야곱에게 선대하지도 악대하지도 말라고 했을까요? 야곱은 장자권을 받은 자로서 고향에 돌아가서 믿음의 장자의 대를 이어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라반에게서 지켜주셨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장자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나무랬습니다. 만일 야곱이 떠난다고 말을 했다면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고 자기 딸들과 손주들에게 이별의 입맞춤으로 떠나보냈을 텐데라고 말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해야 할 능력이 자기에게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해서 참는 것이라고 선심쓰듯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어떤 짓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라반이란 사람은 아주 교만하고 매너 없고 대책 없는 사람임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자 예수님은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능력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자의 생명을 내어던지시고 장자권, 즉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기근 시에 블레셋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을 때 블레셋 왕에게 봉변 당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자권도 믿음도 언약도 하늘의 상급도 없었을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에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자기 힘으로 잘 사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어떻게 살수 있을까요? 그들은 마귀의 도움을 받고 살다가 마귀와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반역하며 이 땅에서 육체대로 살게 하다가 마지막 파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의 장자권을 얻은 그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천국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없이 한시도 살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너는 내 것이니 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고 너는 반드시 나와 함께 해야 하며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고 언약하셨습니다.